오늘은 6년간의 대결로 육식인 케라토사우루스와 초식인 트리케라톱스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케라토사우루스는 쥐락이 후기에 서식하였던 수강류로 고기 먹는 황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6에서 7m로 중형 육식이며 머리에는 특이한 뿔을 지녔지만 사냥 시엔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력한 턱힘을 지니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도 가져서 물어 죽이기에 충분합니다. 이죽보행이기에 트리케라톱스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중생대 백악기에 서식하였던 강룡류로 횃불 얼굴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크기는 7에서 9m로 몸길이에선 길지만 최고가 낮으며 무게는 6에서 12톤가량 나갑니다. 단단하고 뾰족한 뿔이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으로 케라토라도 정통으로 찍히면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치기의 힘은 대형 육식공룡의 뼈도 관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민하진 않지만 뿔공격 한방이 강력한 트리케라톱스가 이길 거라 생각됩니다.